이번 주 최악의 맛은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. 역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.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 정말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악재가 나올 때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손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죠.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주식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를 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.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대형 제약바이오주고 매출 영업이 꾸준히 나오는 제약사는 그렇게 리스크하지 않은데 적자 기업인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.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 급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인트론 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악재가 하나 나왔죠. 라이소반트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기술 이전을 해지했습니다.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이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한 1조 원 정도까지는 이익을 인트론 바이오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. 근데 이번에 기술 해지라는 건 기술 반환입니다. 반환. 네 기술 좋아 해서 이제 샀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의 이유로 인해서 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럴 때는 기술을 반환하죠.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술 가져갔다가 반환한다고? 그럼 그 기술에 문제가 있나?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. 이런 이슈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입니다. 비슷한 이슈가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기술 반환이 많다는 건 기술 수출이 많았다는 거거든요. 기술 수출이 많지 않으면 반환도 많지 않겠죠. 그러니까 인트론 바이오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그 기술 반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락하지만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이 기술 반환을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. 네, 그만큼 많이 수출하니까 그만큼 반환도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어쨌든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한미약품처럼 뭐 기술 이전이니까 많았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컸었죠.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라이소반트의 기술적 문제지 안전성과 무관하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밝혔어요. 물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래도 주주를 달래기 효과 정도는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. 신규 파트너사를 물색하고 기술 수출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트론 바이오 주가가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그 7월 5일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. 분명히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, 급락 관련된 이슈를 아주 크게 다룰 거예요. 그래서 7월 5일 날 진행되는 기업 설명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이 종목을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기술 수출이 많으면 기술 반환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죠.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손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